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에서 뉴질랜드에서의 부동산 취득 세금이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누스의 전력회사인 탑에너지는 카이코해 근처의 카오리나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회사의 매매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현역 선수 시절 사상 최고 스타이던 마이클 조던이 흑백 갈등 완화를 위해 200만 달러, 우리 돈 22억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지카 바이러스가 원인인 소두증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전국의 만 100살 이상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에서 뉴질랜드에서의 부동산 취득 세금이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중저가형 주택 공급을 부추기는 기회를 잃고 있다고 한 경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회계 전문 회사인 UHY사의 2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자료에서 뉴질랜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미화 100만 달러의 주택 매매 시 GST 등록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기관에서도 부동산 또는 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택의 경우 뉴질랜드는 양도소득과 인지세 등의 부분에서도 가장 적은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국가별로 미화 10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벨기에는 11.3%의 세금을 내야 하며 스페인 8%, 프랑스 5.1%, 독일 5%, 호주 4.8%, 유럽 국가들의 평균 3.8%, 그리고 전 세계 평균 3.3%로 나타났지만 미국 0.6%의 세금에 반해 뉴질랜드는 전혀 세금이 없는 것으로 비교됐습니다. 파누스의 전력회사인 탑에너지는 카이코해 근처의 카오리나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회사의 매매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탑에너지는 지열발전소 인근의 습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어른의 키만한 둘레의 카오리나무들과 2000여 년 동안 남아있는 카오리 통나무들이 있습니다. 한 중국 회사가 카오리나무를 구입하기 위해 거액을 제안했으나 카오리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판매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탑에너지와 파누스 카운실은 카오리 습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이곳 지열 지역이 관광 명소로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노스랜드의 한 환경보호단체는 기초산업부가 조직적으로 산림법을 위반하고 대량의 카오리나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러그 프리 스포츠는 스포츠 선수들의 약물 검사를 확대해 고등학교와 나이 등급별 스포츠 선수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스포츠에서 불법적인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드러그 프리 스포츠의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지원금은 약물 검사와 약물 금지 교육에 쓸 예정입니다. 드러그 프리 스포츠는 어린 선수들이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는 수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등학교에서도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학교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우랑아의 마운트 마운간 누이 앞에 위치한 랑이와에아와 마타카나 섬 주민들은 두 섬 사이에 새로 지정된 수상 스키 구간에 반대하며 베이 오브 플랜트 카운실의 철회를 요청하며 저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섬에서 캠핑을 하며 불을 피우고 연료를 가져오며 섬을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 환경법정은 마타카나 섬의 일부 개발을 승인하며 최대 102채까지 새 주택 건립을 허용했습니다. 섬 주민 250명은 대부분 마오리이며 이들은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어떠한 개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새 주택이 지어진다면 태워버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가격은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계속되는 공급이 거의 일치가 되는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약 17% 더 인상될 것으로 한 경제 전문 컨설팅 회사인 인포메트릭스사가 밝혔습니다. 웰링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주택시장의 정점이 2017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신규로 짓고 있는 주택들이 완공이 돼 주택시장의 공급이 새로운 이민자들의 수요와 국내 키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포메트릭스사는 전국적으로 2017년 최고치를 보인 이후 서서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2020년대 중반까지 14% 정도의 하락세가 될 것으로 밝혔으나 2007년도 주택 가격에 비해 여전히 11% 정도의 높은 가격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레스 키어런 선임 연구원은 갑작스런 주택 가격의 여파로 건축 자재 가격을 비롯해 건축 비용이 따라서 오르지만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원활한 시점이 된 이후에는 주택 가격을 비롯해 건축 관련 비용이 정상화되고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의 안정세를 찾으면서 주변 지역들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6곳의 카운트다운 슈퍼마켓 지점들이 호주 로스 본사의 결정에 따라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울워스사는 호주에서 500명의 직원들을 감원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본사의 지시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도 영업이익이 적은 지역에서의 지점을 폐쇄하게 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뉴질랜드 카운트다운의 관계자는 10월 2일 문을 닫을 랑이롱아 센트럴 지점을 비롯해 6개 지점의 문을 닫을 것으로 밝히며 이미 문을 닫기로 결정한 Y 지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른 5곳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지점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인근 다른 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배할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현재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은 전국적으로 184개 지점을 운영하며 약 18,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새로이 경제성이 좋은 3곳에 지점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안녕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순위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2014년 6월 29일 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래 2년간 활동 거점인 이라크와 시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29개 나라에서 143차례 테러를 자행해 무고한 시민 2,044명을 살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홈페이지에 IS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그간 IS의 국가 수립 선언 이래 이날까지 세계에서 자행된 테러와 장소 등을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CNN 방송은 IS의 영향을 받아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자행한 사건은 주황색으로 IS가 직접 저지르거나 IS의 연계단체가 자행한 테러는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를 보면 북미 대륙에선 총 8차례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외로운 늑대가 저지르는 테러입니다. 유럽에선 총 18차례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IS가 직접 테러가 활기를 치는 곳으로 8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해 미국 테네시주 해견 모봉소에서 발생한 체토누가 테러와 같은 사건에선 IS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IS의 파급력이 진앙인 이라크와 시리아를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현역 선수 시절 사상 최고 스타이던 마이클 조던, NBA 샬럿 호네츠 구단주가 흑백 갈등 완화를 위해 200만 달러, 우리 돈 22억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던은 이 매체를 통해 성명을 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과 함께 슬퍼한다며 나는 그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분별한 폭력으로 나 자신의 아빠를 잃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흑인 남성으로서 나는 법 집행 당국의 손에 숨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죽음에 크게 근심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을 겨냥해 살해하는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행위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하룻밤새 생긴 것도 아니고 내일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에 14살과 18살 청소년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12살에서 27살 사이로 10대가 대부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테러단체와 연계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은 같은 주에 있는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총격 테러로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지 불과 43일 만에 일어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관광객이 호랑이의 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여성 관광객이 운전하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차량에서 내리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위태로운 사고 당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지카 바이러스가 원인인 소두증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한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에서 소두증 신생아 출산은 빈번하나 유럽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소두증으로 발달 지체와 지적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부분 사례에서 심각한 뇌 손상을 수반합니다. 지카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무기를 없애고 무기장과 함께 가임 여성에게 피임기구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예방법이 없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위원회는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이번 주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올림픽위는 500여 명의 인력을 임시로 고용해 24시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올림픽위의 마리우 안드라다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이르면 28일까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공식 개장한 리우 올림픽 선수촌은 31개동 3,604개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17,000여 명의 선수들이 사용할 예정이고 장애인 올림픽 기간에는 6,000여 명이 머물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수촌 주변은 8만 5천 명의 군경이 경호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의 선수촌 경호 인력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선수촌은 개장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부 선수단이 입촌을 거부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호주 선수단은 전날 이후 선수촌 입촌을 거부하고 당분간 호텔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키티 칠러 호주 선수단장은 선수촌이 안전하지 않고 준비가 덜 돼 있어서 호주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선수단은 화장실이 막히고 배관시설을 통해 가스가 새고 있으며 계단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매우 어둡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의 영국,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선수단도 선수촌 상태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윌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여야는 오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경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시정연설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안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처방임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모레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재중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재중동표 청소년 한국 방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공동화의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북 삼성 조선족 사회 청소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역 재중동포 중고등학생 17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27일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과 지방의 명소 탐방, 한국의 발전상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중동포 선배들이 행사에 참여해 재중동포 청소년들의 고민과 꿈을 함께 나누고 미래 인적 자산으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시 멘토링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철기 이사장은 재중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 역사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중동포 청소년들이 미래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만 100살 이상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72% 급증했습니다. 장수 비결로 절제된 삶을 꼽았습니다. 술, 담배 모두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채소를 즐기며 소식하는 식생활도 건강 유지 비결이었습니다. 100살 이상이 가장 많이 사는 장수마을은 충북 괴산으로 인구 10만 명당 42.1명, 전국 평균치 6배 이상이었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제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으로 냉방을 위한 전기 사용이 늘면서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인데 이처럼 변압기 용량이 낮아 정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꽤 많다고 합니다.
찜통 같은 열대야에 단지 전체 1,400여 세대가 7시간 가까이 정전됐습니다. 늘어난 냉방 수요를 아파트 변압기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준공된 지 26년이 넘은 이 아파트 변전실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변압기 용량은 1kW가 조금 넘습니다. 최근 설치되는 변압기는 대부분 각 가정당 3kW가 기준입니다. 지은 지 24년 된 다른 아파트 변전실 600세대 규모여서 요즘 지었다면 1800kW 용량의 변압기가 설치됐을 텐데 예전 변압기 그대로입니다. 에어컨은 물론 각종 가전제품이 커지면서 전력 사용량은 크게 늘었지만 변압기 용량을 늘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440만여 세대가 지은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북극 바다 얼음이 올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경기도 면적의 9배가량에 해당하는 얼음이 녹아내리더니 결국 지난달 말 역대 최저 기록이었던 지난 2012년 6월보다 더 녹았습니다. 상반기 6달 중 한 달만 빼고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간 셈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극 온난화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위도 폭염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 얼음이 많이 녹으면 햇빛을 더 잘 흡수해 수온이 올라가는데 특히 올해는 캄차카 반도 북쪽 동쪽 베링의 수온이 예년보다 3, 4도나 높아졌고 주변 공기가 부풀어 올라 대기순환을 막는 키 큰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기압이 꽉 막히면서 북쪽 찬 공기가 일본 남동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이게 다시 남쪽 부태평양 여름 기단을 눌려서 중국과 한반도 쪽으로 부풀게 해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순환이 정체되는 기압배치 탓에 반대쪽 미국도 40도에 육박하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극발 이상기류가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잇따라 테러가 발생해 무고한 사람들이 다수 희생된 데 대해 통탄스러운 테러와 폭력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슬픔에 빠졌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교황은 지난 24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3중 기도를 바친 후 독일 뮌헨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테러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고 모든 이의 마음에 선함과 형제를 불어넣어 달라고 주님께 청하고 있다면서 이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그리고 안전과 평화의 길이 불투명해 보일수록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순례자들과 함께 침묵 속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뮌헨 대교구장 라인하드 막스 추기경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테러에 희생된 이들 특히 어린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약속했습니다. 교황은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경 명의로 보낸 이 전문에서 테러 생존자들과 고통을 나누면서 희생된 이들을 하느님 자비의 품에 맡겨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뮌헨 도심의 쇼핑몰에서 한 이란계 독일 젊은이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시민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된 테러가 아니라 집단 따돌림을 당해 사회 불만을 품은 젊은이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지난 23일 최소 80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었습니다. 천주교 군종교구가 지난해부터 운용한 병사 세례 본당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사 세례 본당은 병사 세례자들이 군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면 교적을 바로 생성해 군종교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병사가 전역하면 병사의 교적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소속 본당으로 가고 본당에서 사무장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본당 신자로 교구청에 전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병자 세례 본당이 운영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민간교구로 교적이 전출된 병사 세례자는 13,847명으로 월 평균 전출자는 1,258명입니다. 서상범 군종교구 총대리 신부는
병사 세례본당을 통해 연간 약 5천 명 정도가 전출될 것으로 본다며 병사 세례본당은 한국 교회의 미래인 청년 사목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교구에서는 교구로 전입된 청년들이 냉담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당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종교구는 지난 2014년 9월 사제평의회에서 병사 세례본당을 운영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5개월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2015년 2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병사 세례본당이 운영되면서 민간 본당의 교적 생성 부담이 사라지고 병사 세례자의 교적 공백기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군종교구와 민간 본당 간 업무적인 연계가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5원 53전입니다. 한국에서 보낼 때 803원 4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7원 5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남이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